할지. 자, 안녕하세요. 그 비볼 배틀 UBF 특집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비볼 경기를 가졌습니다. 상대 선수는 영국의 크레이그 리차즈라는 선수인데요. 이 경기는 그 코로나 시국 때 해서 이렇게 관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경기를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영화 고지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6.25 때 그 어떤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군과 북한군이 이렇게 보병들끼리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는 국군이 하루는 북한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전을 펼치는데 그 누구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물론 결론은 우리나라 국군이 이겼긴 했지만 양 선수가 이 다을락 말락하는 거리에서 계속 공방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사단끼리 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중대끼리 그냥 육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비볼이 이겼지만요. 이 리차즈 선수가 거리 싸움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배틀 UBF 캠프에 들어가서 스파링을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큰 틀에서 소개를 하기보다도 양 선수가 정타를 넣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생각을 하는지 그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World Dimitri Bivol. Faces for the first interpositor start from Bivol. 자, 이 리차즈 선수의 자세를 보면요. 상체를 중심으로 앞발과 뒷발을 딱 동일하게 벌려가지고 무게중심이 딱 5대5로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체도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서 굉장한 날카로운 그런 주먹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비볼도 정말 밸런스가 좋지만 이 리차즈 선수는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변수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차즈 선수가 굉장히 뻣뻣하다기보다도 그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동차로 따지면 이렇게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체에 유격이 있어야지 변수에 대응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달리면서 뭐 페라리나 포르쉐나 이런 스포츠카가 달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조금 너무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잼 날리는 거 보면 정말 날카롭고 안정적으로 보이죠. 게다가 이 상체를 보면 좀 강하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하는 모습도 보면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부터 양 선수의 근거리 싸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잽을 날릴 때 양손을 같이 뻗습니다. 리차즈가 잽을 내니까 비볼이 머리를 살짝 움직이면서 오른팔로 리차즈의 앞손을 약간은 걷어내면서 카운터 잽을 치는데 리차즈 선수도 이렇게 비볼 선수의 앞손을 뒷손으로 걷어냅니다. 리차즈 선수가 이렇게 잽을 날릴 때 오른팔을 들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이 비볼이 리차즈 선수가 오른팔로 잽을 걷어낸다는 것을 알고 잽 하나를 던지고 리차즈 선수의 오른팔이 내려오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려가는 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리차즈가 오른팔이 내려간 것을 이용해서 앞손 훅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이 리차즈 선수도 비볼이 하이가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드를 걷어내기 위해서 잽을 어떻게 치는지 보세요. 이렇게 잽을 대각선으로 쳐서 가드를 걷어내고 재빠르게 후속타를 치는데 이거를 비볼이 예상을 하고 피하는 모습이죠. 이 리차즈 선수도 되게 잘하는 선수라서 비볼 선수가 잽 뒤에 앞손 훅을 다시 시도를 하는데 잘 안 통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볼 선수가 약간은 패턴을 바꿔가지고 약간은 과도한 동작으로 잽을 길게 친 다음에 확 주저앉아서 복부를 신경 쓰게 한 다음에 앞손 훅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비볼은 패턴을 한 번 더 바꿨죠? 자, 이렇게 잽이 오면 리차즈 선수는 앞손이 한 번 더 온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볼이 이렇게 뒷손을 날리는데 이 비볼 뒷손을 자세히 보시면 가드 위를 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가드를 쳐주면 어찌됐든 밸런스는 잃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피니시는 앞손으로 강하게 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차즈 선수도 가드가 떨어졌다기보다도 방금 비볼의 뒷손에 가드를 세게 맞으면서 약간은 밸런스가 흐트러진 게 주된 요인입니다. 여기서 리차즈 선수가 큰 실수를 하는데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만 길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으니까 인내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먹을 크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는 인내심이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패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한 번 당한 거면 두 번은 잘 안 당합니다. 지금 비볼이 아까 앞서 사용했던 그런 콤비네이션들이 또 막히는 모습이죠. 심지어 지금 이 장면은 카운터 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고개만 살짝 빼서 잽 카운터를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역시 비볼도 하나 당한 거면 또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빼고 카운터 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카운터 나올 타이밍에 확 주저앉아서 이렇게 역 카운터를 두 개를 따당 성공시킵니다. 또 리차즈 선수의 큰 거 한 방 먹이기 위한 빌드업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잽을 내는데 하나는 약하게 하나는 좀 길게 내잖아요. 이 패턴을 비볼한테 계속 심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방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잽을 첫 번째는 짧게 두 번째는 길게 뻗는다고 했잖아요. 리차즈 선수가 첫 번째 잽은 뭐 그렇게 짧게 치는데 두 번째는 길게 뻗는데 훅을 치는 모습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비볼의 가드를 걷어내기 위해서 손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볼 선수가 이렇게 정타로 크게 맞는 거는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볼 선수도 약간은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me straight back at you, and he often counters precise and it's accurate. Nowadays, they're a puncher's glove. 3라운드 이후에는 이 양 선수 패턴이라던가 거리라던가 너무 잘 알게 돼서 이렇게 자잘한 그런 주먹들은 성공을 시키지만 큰 주먹들을 성공을 못 시키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차즈 선수는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뭔가 유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격이 없는 것 때문에 뭔가 계속 조금 조금씩 손해를 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2라운드 끝날 때까지 공방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편집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s it a case as you throw it, the more the element of surprise catches you when heavily he's still got his reflexes about him and his jab. Look for the right hand there and it did mean that's in the tactics. You'll go out there but do not throw that ready until it's there. Don't give him a taste of it. He had the last word there, Richards, but his first there, but did take one back as well. Richards is not winning this one on points. There's no way. Bibbles, we want to leave him with nowhere to go. Well, I haven't seen much evidence of backed up in this fight. Good boy. That's when he's vulnerable to the counter because Bivol either comes over. Bivol's also good again because of his old amateur experience. He lands a jab, he'll knock the head back of his... There as well. Bivol. And then a jab, reverse one, two. Good. And then he'll back off straight away. Carry some spite in both hands. And if he can get it just bubbling under at the moment. Competitive than some. And Richards is boxing well. Three or four, and he's being the aggressor. And he's dictating the pace as he is now. Bivol is straight back up. See if that changes things up a little bit. Well, look at it. And again, it's not. He'll criticize himself when he watches it back. This position he's in now, Richards holding the same.
can seal that sense. He may look like he's there, but that back hasn't touched the ropes once. He hasn't been near them. Yeah, circled around him well, didn't he? He's keeping the centre and the ridges. It's a good little spell from Bibol. Neither of them have really tested that Bibol there, but mainly they both headhunted from the champion. He really filled that into the weight. His punt day should not look majorly hurt at any stage. Roll the dice. Right hand counter comes in. It's back in his place. That's why he's an unbeaten champion. But can Richards put together a grand? To see Richards just tighten the body. Both elbows up high every time. Drop the right hand, Peterson. So for a way to try and break this unbeaten performance. The last three rounds for Richards have been beaten. Not showing too much respect. All on the floor here in the time that was at the midway point of this fight. Bibol, enough rounds. There, don't carry so closer to the final bit. Really significant power punch has really put on a performance. Levels in boxing, as we always say. Craig Richards to beat him out in future, in the past, sorry. Well, Richards to work. He's still undefeated. Yeah, Bibol's got it. And still. Bibol's